너네 집안 되게 쿨하다 이래요. 왜? 이랬더니 나는 내 아빠 앞에서 브라를 고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오신의 가족이 광복절 이른 아침에 커스코에 왔습니다. 오픈 시간 10시인데요. 지난주와 다르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어린 사람이 많은 건 상관없는데요. 둘째 녀석이 또 얼마나 카트에 쓸어 담을까가 걱정이 됐습니다. 아주 이번 주에 맘 먹고 나왔어요, 저 녀석이. 아우, 다음 주에는 정말 빼든가 해야지. 사줄까 이거? 딱 봐도 아빠 스타일이야. 이거 하나 사주고서 또 엄청 달라고 그래. 아니, 한번 내가 사주면 오고 가는 정이 있으니까 이제. 멘티멘티가 마음에 들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받기는 했는데요. 예쁘다. 그치? 딱 아빠 스타일이지. 색깔이. 이거 너무 예쁘다. 짜인 거. 우와. 그럼 나는 이날 아주 수시 꼽절로 당했습니다. 아우, 딸내미들은 다 도둑이라니까. 와이어 없이 자국이 안 생기는. 이건 에어메쉬도 아니고 그냥 노 와이어 에어홀 볼륨 물도 후크 없고. 근데 이거 보통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은 거기도 속옷이 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에 거의 29,000원인가? 근데 지금 이거 두 피스에 22,990원, 5,000원 할인해서. 근데 이게 입고 있을 땐 편한데 입을 때가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돼. 입을 때, 벗을 때 힘들어. 내 친구 말로는 이 영상을 보더니 너네 정말 되게 쿨한 집안이다 해서 왜? 이랬더니 나는 내 아빠 앞에서 브라를 고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너네 집안 되게 쿨하다. 어머, 쓰리피스야. 3세트에 6,000원 할인해서 19,900원인데 이렇게 반팔이 있고요. 반바지 있고요. 여기 민소매가 있어요. 이거는 엄마가 금방 애 찾을 수 있어.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이거는 무난하고. 그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언니가 어렸을 때 입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했던 거. 그건 다 나갔어. 아, 그거 다 나가고 이제 나머지 9,970원. 이제 가을로 접어들다 보니 황급히 더 큰 세일을 합니다. 지난주보다 8,020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에코백 파우치 이제 이거 다 팔면 안 들어온대요. 14,970원. 이거 신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난 줬던 걸 왜 신나 솔직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선물 받았는데요, 이거를 입문을 하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걸 벗은 적이 없어. 그냥 내 몸과 한 몸이 된 것처럼. 난 이게 여기가 막 까슬거리고 아플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지? 전혀 안 그렇고 속에 너무 맨날 신어가지고. 오, 너무 편해. 좋은 점이 물이 들어오면 이게 한 번에 쏙 나가서 편해. 근데 이게 싼 거야. 크록스가 원래 아기 거는 또 다른가?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잖아요. 8월 31일까지 6인용 지금 세일해요. 91일까지 4만원 할인해서 26,900원. 이거는 10인용인데요 확실히 크죠? 오, 확실히 크네. 너네 집안 되게 쿨하다. 카카오 택시 타도 이런 거 붙어 있거든요. 나 뭔가 했어 이거 도대체.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 최대 수량이 3개래요 근데 이게 어떤 차 하냐면 이렇게 이제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이렇게 차에 냄새 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좀 쓰겠지. 그래서 택시에 많은가 보다. 근데 나한테는 이게 너무 세더라고. 나는 이게 좋던데. 나는 이가 작고 운동이 약해서 이거 하면 피가 자꾸 나. 맞아. 안 맞는 거야. 근데 나 이걸로 닦아야 뭔가 닦인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안 좋다고 그래서 쓸 거 아니야. 콜게이트 치약도 2,500원 할인합니다.
제가 늘 강력 추천드리는 면도기가 6,000원을 세일합니다. 이건 전동이야. 이게 전동이야? 전동. 그러네? 아, 버튼이 있네?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 근데 지난번 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 그 일반 지난번 거 같은 거 쓰다가 이거 쓰면은 완전 신세계예요. 초당 100번 미세중. 아, 아까 적극 추천하는 상품이에요. 연빨의 신 닭칼국수? 새로 나왔나? 동원 새로 나온 닭칼국수가 2,000원을 세일합니다. 햇반도 세일을 하고 있네요. 2,100원을 세일합니다. 햇반에서 꿀약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00원을 세일합니다. 13,990원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탈 때 이 참깨라면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살까요? 안 돼! 아, 왜 안 돼? 보셨죠? 저 둘째 녀석 하는 집?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13,990원 6개. 이거 너무 귀엽다! 3번 들어오고 안 들어오던가 봐. 그럼 뭐 플러스가 아니, 이 병이 진짜 옛날에 그 병인데? 맞아. 완전 레트로인데? 작은 버전으로. 어, 됩니다. 완전 미니로. 우와, 너무 귀엽다. 요즘 우리 감성에 맞춰주는 건데. 이런 게 없죠. 팔리로 쫓은가 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빈 헤이즐넛 라떼인데요. 지금 2,500원 할인해서 13,790원 이거를. 어, 뭐 그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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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왜? 우와. 없어졌어요. 덤표요. 덤표 플러스였어. 아, 먼저 포진했는데 이제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먹자. 아까 보니까 연어가 있던데. 나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나도. 비싸. 아니, 안 비싸. 댓글 보니까 아버님이 좀 사주시지. 너무 연어 안 사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어? 나도 그런 댓글 못 봤는데? 제가 지어낸 거예요. 아, 그런 거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왜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요. 진짜 서운하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요, 여기다가 따뜻하게 넣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차갑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기 밖에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없구나. 나도 안 먹어봤는데. 21일까지 소독장 실내복은 17,990원이래요. 이게 순대구나? 아, 아쉽다. 나 순대 못 먹는데. 돼지, 고추장, 불고기. 네. 어, 맛있어. 할까요? 저희 집에 포도 남자가 있어요. 포도를 사놓으면 이제 없어져 있어요. 한 이틀 만에. 누군가 이렇게 보면 아빠가 방에서 이렇게. 아주 먹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씨 안 뱉으세요? 그냥 막 드시나 봐요. 맛있겠죠? 오늘부터 다음 주만 팝업으로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 원이 훨씬 넘는데 한번 먹어보자. 출출할 때 하나씩 뜯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서 뭐가 안 돼요. 엄마가 좋아해요. 맞아요. 얘는 떡이 들었고 얘는 버섯? 버섯 너무 야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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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첫째 녀석까지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맛이가 별로였어요. 약간 기름에 둘러서 이렇게 칙칙해야 더 맛있지. 이게 전자레인지에서 별로인 것 같아. 그러길 내가 뭘 했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본죽에서 희한한 게 나왔네요. 꼬막무침, 남도 꼬막무침이 나왔습니다. 11,99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9,490원입니다. 새롭게 먹는 겁니다. 밥에 이렇게 김가루랑 해갖고. 리뷰용으로. 밀키한테. 아, 엉덩이 춤에 넘어가서 사오긴 사왔는데요. 이것 역시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있었잖아. 걔네가 직접 만들어서. 그거보단 못한 것 같은데.
약간 통조림 같은 느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밀키는 엄청 좋아합니다. 하긴 뭐 저 녀석이 싫어하는 게 있나. 아 왜? 동원에서는 닭갈국수를, 비비고에서는 바지락 칼국수를, 탄수화물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네. 미국에서도 이거 먹었어. 미국에서 미국 거예요. 이거 아니 소세지 집 가면 줘요. 음식점 가면은. 근데 피클 대신 먹는 거야. 비비고의 언양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10장 들었어요. 11,490원. 맛있겠다. 이거 괜찮은데 밥 반찬으로 후딱 먹기 좋아요. 하림이 닭을 진짜 잘하긴 잘하나 봐. 너무 부드러워. 나도 이거 살까 봐. 이건 지난번 세일할 때 하나 사왔었거든요. 아직 남았는데 저 녀석이 또 산다고 하네요. 아 정말 맛있긴 맛있습니다. 이거를 나눠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집에 와서 먹어. 종갓집 백김치 1kg 두 개를 세일합니다. 종갓집 백김치 맛있죠? 어 그러네. 많이 드네. 14,890원. 수제 만두집 김치만두. 오 대박. 2,300원 할인해서 12,490원. 곤드레나물로 유명한 한우물이 숯불 닭고기 볶음밥을 내놨습니다. 아 이거 괜찮습니다. 어 이거 7개인데 지금 12,990원이에요. 어 맛있어요. 근데 한우물이 잘하잖아요. 네, 한우물 지금 실패한 게 없어요. 한번 사보겠습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확인하시죠. 5,500원 할인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해도 된대요. 저 아니 저거 뭐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해도 되고 물에다가 삶아서 해도 되고. 고기 먹을 때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샐러드나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 해서 옆에다가 그냥 몇 개 해놓도 되고요. 이게 무슨 지난주에는 이거 아니야 근데 날짜가 이상하게 11회부터 한 거야. 지난주에 이거 니네가 그냥 사자고 해가지고 산 거 아니야.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그러니까 왜 안 사주셨어요. 맞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아 저 300원이나 할 수 아니 있어요. 왜 일주일 만에 또 쓰게 돼. 그거는 여기다 따지세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또 사세요, 이거 여러분. 18,490원. 근데 이거를 사놓으면 자주 먹긴 하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냉동실에 차지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아, 왜? 땅콩버터 회사로 유명한 스키피 아시죠? 스키피 회사에서 그레인 쿠키 샌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맛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주 진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사무실에 갖다 놨다고 혼자 드셨어요? 아니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침대 감바스?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한번 사볼까요 이거? 아니 오늘 너무 많이 샀어요. 아니 이게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아니 오늘 너무 많이 샀어요. 아니에요. 샀잖아요. 다들 샀잖아. 다음 주에는 진짜 주한이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피자는 그냥 냉동 피자 맛이었고요. 옷 사준 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고민되네. 빼 말어. 여러분들의 의견 받습니다. Just passing by.